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구독자 친구 집 놀러 갔는데요. 그 친구는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라고 하는 집에 구조에 살고 있어요. 아, 이건 무슨 베이스먼트냐고요? 이거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곳에 집이 딱 지어졌어요. 그래서 이 뒤쪽은 외부에 이렇게 완전히 노출이 된 그런 형태의 지하거든요. 아, 말만 들어서 모르시겠다고요? 같이 한번 보실까요? 안녕하세요. 저희 집을 소개합니다. 저희 거실은 딱 소파랑 뭐 책상이랑 이 집에 너무 좋았던 점은 밖에 보이는 게 너무 좋았어요. 제가 이 집을 인터넷으로 딱 찾았었는데 되게 좋았던 게 이거 있죠. 이 뷰가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지하인데도 밖을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. 부모님이 보시면 또 속상해하시니까. 근데 그래도 집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. 네. 전부가 전부가 넘겼어요. 이제 그 아들이 울지만 너무하겠다는 거예요. 엄청 화장을 그냥 찍지 말라고 우리 엄마는. 그렇게 힘든 건 찍지 말라고. 이쪽 방이 두 개예요. 저희 집은 여기 지은 방이 그래 두 개인데 여기서 제가 공부하고 그다음에 옷장도 있고. 다음에는 저희 화장실. 화장실은 있을 거다 있고 깨끗해요. 남편이 청소를 너무 열심히 잘했네요. 합격. 여기는 저희 안방인데 여기는 청원이 좀 작긴 해도 한데도 안방도 잘 되고 잠이 너무 잘 와서 너무 좋아요. 진짜 짱. 제 옷장 남편이 너무 청소 각을 잡아놔가지고 아직 저도 좀 어색하네요.
괜찮죠? 이거 하는 것 자체가 큰 결정이었는데 처음에. 저희 남편은 항상 저기 앉아서 이제 게임도 하고 일 끝나고 그런 곳이에요. 그 다음에 게임 뭐 없는 게 없죠? 아니 게임이 무슨 세 가지나 했던데? 그러니까 뭐 닌텐도 뭐 여러 가지 뭘 항상 걸었어요. 학교를 잘 졸업한다든지 취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빠는 여기서 그걸 하고 근데 이 집이 너무 좋아 진짜 창이 진짜 크고 너무 밝아. 그러니까 밝은 게 진짜 밝더라고 아까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집도 저렇게 자전거는 지들이 주인인 양 마냥 졸업을 사람보다도 더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게 4,000불짜리라는 게 맞나요? 이게 4,000불짜리죠. 유틸리티 전부 다 인터넷 그다음에 뭐 전부 다 포함해서 960불. 유틸리티 아무것도 안 내? 아무것도 안 내요. 인터넷 그다음에 전기 수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네 960불이에요. 끝. 안녕.